안녕하세요. 생각 한자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탱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탱은 성씨팽으로 나와 있고 뭐 곁팡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용 예를 거의 못 봤습니다. 부수는 토락삼이네요. 뜻을 보면 성의 하나라고 돼 있죠. 팽씨라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그 성씨 중 하나죠. 땅의 이름, 나라 이름. 팽우라는 분이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치는 소리.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하죠. 팽씨하고 이제 연결된 것인데 그거는 이제 갑골문통에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토록삼과 이제 주의 합자다 그러는데 이게 주가 보면 악기 이름 주라고 나오잖아요. 이래서 이제 북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악기 이름 주라고 나오죠. 더 이상 없는 거 보면 지금은 잘안 쓰는 단어예요. cdic.net에서 팽을 검색해 보면 설문해자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 소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악기 중에서 이제 북소리죠. 이게 북고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요거 뭐 이렇게 합성됐다 이런 것인데 자원자형을 볼게요. 그러면 가끔에서 좀더 확실하죠. 요것을 이제 북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설악산인데 이제 북을 털로 쳤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Chinese Etymology라는 사이트에서 보면 그 팽의 왼쪽에 있는 악기 이름 주라는 것에 글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해 보면 a drum 북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with top decoration 요 위에 있는 거를 decoration 장식이라고 본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북이고 요게 다리가 되겠죠. 받치는 거. 그건 장식이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같아요. 옛날 북들은 큰 북들은 장식을 했으니까. 픽사베이라는 데서 무료 사진 이미지인데요. 보면 밑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 있고, 요 위에 뭐 장식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Chinese Etymology 나와 있는 팽을 보면 설명에 요거는 이제 드럼이고, 왼쪽은 드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털이라기보다는 스트라이킹, 뭔가 치는 모양이라고 한 거예요. 북을 이제 반복적으로 치잖아요. 내려치는 모양을 그렸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터럭삼으로 이제 변했는데 원래는 그 터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거를 만든 사이트 만든 분의 의견인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빌려왔고 그 나라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금문이나 갑골문에 보면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중에 이걸 보면 현대 북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옛날 북은 무슨 뭔가 위에 장식이 있었나 봐요. 요즘은 이런 장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시 네이버 사전으로 와서 터럭삼을 보면 뭐 성씨 섬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그냥 털이라는 거 외에는 별뭐 특징이 없어요. 머리털이 보기 좋게 자란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머리털로 북을 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 두들기는 모양. 세 번이니까 옛날에 셋은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을 이제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우인데 염렬 우라고 돼 있고 나라 이름 우라고 돼 있거든요. 현대 한자는 이렇고요.
순임금의 성이라고도 그러네요. 로 벼슬 이름이라고 있죠. 형성문자 뜻을 나타내는 범호엄 요거와 음을 나타내는 오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다 이래요. 그럼 부수인 범호엄을 한번 볼까요? 범호엄인데 요것이 이걸 부수로 하는 글자가 상당히 많죠. 고처, 많이 보던 글자죠. 그 빌허, 많이 보던 글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룰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인 오를 살펴보면 성씨 오라고 하고 큰 소리칠 화라고도 합니다. 부수는 입구네요. 성씨 하나, 땅 이름, 나라 이름 이렇게 나오죠. 중국 춘추시대 나라, 오나라라고 있었거든요. 오 나라 이름이 요 오자를 썼네요. 삼국시대의 나라. 성권, 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오나라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와 동자에다 입구에서 요타라고 쓰여 있어요. 우는 그 삼일신고, 발해본 백두산 삼일신고에는 이렇게 사람 인자가 4개 있는 걸로 나와요. 같은 글자라고 했는데, 설문해자에서도 봐도 현재에서는 우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이 글자는 네이버 사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부터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자에 속해요. 유니코드로 이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2020C이고요. 뭐, 자원자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글자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강의자 전에는 나오고, 발해본 3일신고 서문에 보면, 팽우가 솔 삼천단 부중, 삼천의 무리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인을 네 개를 씀으로써 많은 무리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팽우가 한 역할은 당시에 이제 도시 건설이거든요. 도로를 내고 도시 건설하고 그게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과 보를 배웠는데, 이 원은 으뜸이고 보는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 그러니까 임금을 도와준 신하들 중에 가장 으뜸인, 그러니까 지금 관직으로는 이제 수상 정도 되겠죠. 그런 관직을 가졌던 분이 이제 팽우이고, 그렇게 원보로 이제 그 승진하기 전에는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 그런 정도 직책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 우라는 뜻 중에 하나가 이제 벼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팽과 우와 관련된 그 부수도 알아보고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